창홍 우리 작가 작업실을 찾아왔는데 우리 안 작가 대단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화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홍 작가는 죽음을 이긴 독종이라고 합니다. 최태만 평론가가 만나본 안 작가는 폐암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안 작가가 항암 치료를 아주 즐겁게 마치 아이들 소풍 가듯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와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하며 반주로 포도주를 건네며 천연덕스럽게 병마를 피하기보다는 마주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업하는 안창홍 작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작업만큼이나 강하고 끼 있는 작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성환경 평론가는 안창홍 작가는 세상을 향해 내뱉는 화가의 당당함, 화가로서 겪어온 홀로 서는 과정, 왕성한 작업량으로 이미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라고 한다. 그의 작업에선 흐름과 순발력, 본능과 집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애와 미적 쾌락, 데카당스와 도발도 그의 중요한 표지이다. 그는 인간의 상처와 고독에 민감한 작가이다.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부적, 인간들을 보면 불황아, 창녀, 호생남, 동성애자, 여장남자, 유한마담, 권력자, 양아치, 어른을 닮은 어린이 등이 자주 등장한다. 그에게선 또한 공공의 윤리와 허위의식에 대한 도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천민적 욕망에 대한 냉소를 자주 볼 수 있다. 그의 도발은 매우 강력하고 은근 짜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안창홍 작가를 인간전에서 만나 함께 자리하면서 인터뷰까지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무척 그야말로 사귀고 보면 아주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또한 많았는데 이 작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강하고 자기 세계가 확실한 작가임에 다시 한번 감동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다. 오늘 추석절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안창홍 작가의 영상을 우리 미술인들과 함께 또 코렉터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내가 직접 말리고 드라이 플라워를 해서 말리고 또 그 부서지지 않도록 과소리지지 않도록 또 거기다 뭘 뿌렸어요? 네, 화가 그 화학처리를 하는 거죠. 네, 화학처리. 코팅, 코팅을 하고 더 이상 변치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위에 색깔도 좀 변해갈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자체도 그 이 자체도 그렇고 지금 작업을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뭐 벌레 같은 것도 들어붙고 그 소멸에 대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예,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이건 우리 안 작가님 우리 그 맨드람이 그리는 거 작품을 내가 뭐 강남 어디 그 큰 전시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이 컬러가 그냥 그런 컬러 그냥 거의 같네. 근데 원래는 아주 강렬하고 그런데 수수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건 수수가 아니고 이게 아마란스라는 건데 이 붉은 색을 코팅한 거예요. 아 코팅. 원래 이 자체가 원래는 붉은 색이에요. 이렇게. 아 원래. 불타는 듯이. 아마란스라는 꽃인데 고대 마야 때부터 내려오는 식물인데. 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요즘 수입해가지고 덜판에서 심고 이게 공유야, 공유. 그 수수처럼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들이 나오는데 그걸 털어서 뭐 건강식으로 많이 쓴대요. 근데 나는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괴이하고 맨드라이보다 훨씬 더 괴이하게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초적인 느낌이 있고 해서 마당에서 심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좀 여전 그렸고 저기도 보면 그리는 게 있고 저 안쪽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는 그 작은 작품을 크게 확대해서 만든 거예요. 확대해서 만든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제 화가의 손이라는 아, 화가의 손. 이런 제목의 작품인데 제가 이제 물감 물감 찌꺼기만 따로 모으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 그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거기에서 어느 아침에 그 쓰레기 물감 뜸이 속에 백골이 된 손이 붓을 잡고 있는 손을 환각으로 본 거죠. 환각으로? 환각으로. 그래서 그게 그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화가가 결국 백골이 될 때까지 붓을 잡고 있다 죽는 것이 화가구나 라는 거기서 잠상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걸 그대로 그 환각으로 봤던 그 형태를 입체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물감 쓰레기 위에다가 실제 의료용 그 손, 네. 그 의료용 뼈대를 그 뼈대 그 구해서 붓을 놓고 연출해서 찍어 에폭시를 부어가지고 실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물감이 그대로 에폭시에 담겨서 뜨전 입체로 나온 거죠. 꽃밭. 아마라스 꽃밭. 네, 제목이 이 폭풍이 폭풍우가 지난 후라는 작품인데 아직 작업 중이시죠? 네, 작업 중이에요. 네, 작업 중인 작품이에요. 맨드라미에서 오는 것보다 더 강하네요. 그럼요. 맨드라미는 아주 조그만한 형인데 이거는 키가 뭐 2m씩 이상씩 돼요. 그리고 이 그 꽃대라 할 수도 있고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야성적이고 괴이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용문사 올라가는 쪽에 내가 이 동네가 용문사 근방이기 때문에 동네. 아주 노지에다가 이걸 그 아마란수를 심으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물인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밀림처럼 누군가가 심었군요. 그걸 이제 그 씨앗을 그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인데 심으라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잡초하고 같이 막 엉켜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야성적이고. 그런데 그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왔을 가을에 몇 년 전이죠. 한 3일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막 걱정이 돼 죽겠는 거지. 이게 다 없어질까 봐. 다 자빠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개인 날 가보니까 장관이에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게 그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힘, 야성에 대한 야성의 어떤 그리고 색깔에서 오는 느낌들. 자, 우리 어렵게 우리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간자에서 인간적으로 만난 거니까. 예, 예. 우리 안 작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젊었을 땐 도발적이고 젊었을 땐 도발적이다. 예. 작품 자체가 이제 그 현실 비판적 그림. 맞아요. 현실 비판적. 비판적인데 내용들이 강하죠. 보통 이제 작가들이 피해가고 싶어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같은 형태를 그리더라도 피하고 싶은 형태 그런 것도 아주 못되게 들추어내고 또 이제 끊김없이 표현하고 하니까 약간 젊을 때 시대의 이단화 혹은 뭐 반항아 뭐 20대 때 30대 30대 그렇게 통했죠. 전에도 했지만 그 남녀가 그 호주머니 이렇게 저 그림표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 여자가 남자 파지에다 손 든 거. 예, 예. 그건 어떤 특별한 그게 그때가 그 사실은 군사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 독재에 들었으면서 예.
칼라 트립이 네. 생겼죠. 칼라 트립. 프로 야구 생겼죠. 네. 그리고 네온사인 거리에 물결 치고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교복 자유화 시기고. 자본주의.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권력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그 향락 문화가 발전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그걸로 쏠리게 하기 위한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문화가 형성돼 갔는데 그 그림이 제목이 우리도 모델처럼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굉장히 그 비판적 현실 비판적 그림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연인 같아 보이는데 애정 없이 서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어떤 바지 속으로 앞쪽에 네, 손을 넣고 그 암시돼 있는 거죠. 뭘 만지는 듯한 그리고 애정 없는 육체만 난무하는 남자의 관계에서 껍데기만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림이죠. 중국에 왜 그 유명한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장샤오강이가 뭐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장샤오강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은 그 시대를 예, 그런데 연도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앞서 있고. 아, 연도상으로? 그럼 앞서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우산권 안에 있는 작가가 아닌가. 아, 먼저, 예. 무슨 말인지 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애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그림이 그래요. 나는 훨씬 더 진보적이고 다양하게 다른 내 세계를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미술사를 보면 서로가 아이디어를 얻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누가 먼저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 베끼는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되니까. 그런 예. 맞아요. 원조가 누구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훨씬 앞서 있죠. 예. 우리 안 작가가 그 얼른 생각이 나서 장시하고 난 연대를 지금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비해마이가 비판한다 그럴까? 비아냥거린다 그러니까 그럴까? 그게 그런 거죠. 예술의 기본이 나는 자유와 저항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작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유와 저항 정신. 예. 그 뭐 표리부동함이나 그 여러 잘못된 것들에 대한 딴지 걸기. 그 살아있는 정신을 보여주기. 뭐 그런 것들로 내 예술은 지금까지 점철돼 있는 거죠. 점철돼 있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해갈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큰 빌딩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빌딩에 가려진 집은 그 빌딩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평생 응달 속에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런 쪽으로 시선이 향하고 작가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삶의 어떤 균등함을 위해서 또 부동함에 대해서 딴지 걸고 외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림 속에 녹아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그 시대 정신이거든요. 시대 정신. 예. 그러니까 그 한 작가의 그림을 보고 그 시대를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먼 훗날. 피카소 게르니카가 왜 나왔겠어요? 그죠? 전쟁, 전쟁. 그러니까 그 자기 스페인의 어떤 그 지역 하나가 폭격으로 해서 마을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책이나 책자나 사진을 덜쳐 보지 않는 이상 영원히 묻혀 있는 거, 묻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 피카소의 그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으로 여행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세상에 다양한 예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일생을 걸고 하는 그 예술들은 그런 거죠.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들추어내는 것. 그리고 사실은 역사라는 게 권력자들의 어떤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민초들인데. 자기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 민초들인데. 그래서
그런 그 권력자들 이면에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희생되어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작업 중에 또 하나의 연작인데, 제목이 아리랑이라는 연작으로 해서 끝없이 우리 그 민초들의 가려지고 희생되어 간 민초들의 삶을 들춰낸 거. 예, 그런 작업. 그 만든 부분이 너무 많은 정치 거죠. 정치 쪽에 조금 키운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런데 이제 그네 그렇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네들의 삶이 있고.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나는 또 내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결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문의는 같은데 결이 안 맞다. 그 무리도 다르죠. 무리도 다르죠. 결국은 그쪽에서도 상당히 거북해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뭐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든지 자서전에 나오면 그게 이제 밝혀질 문제들이고 그 뭐 어느 시대든 어느 그림이든 다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하면 그림은 아름다워야 된다. 뭐 그래서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다. 음악에도 요소가 있듯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아까 빌딩 같이 앞에 서 있는 건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뒤는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감동을 수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쁜 것 이런 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그 잘못된 아름답다로. 왜냐하면 성형 미인이 온몸을 성형하고 바디빌딩으로 몸을 갖고 와가지고 화장 예쁘게 해서 있는데 아름답지 않죠. 이쁘죠. 그냥 인형처럼. 그런데 이쁘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황혼의 촌노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장날 가가지고 강고등어 하나 채끼줄에 꼬아서 들고 집에 간다. 연탄 하나 들고 가듯이. 노을 지는데 그 촌노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 그죠? 예, 예쁜 건 아니고 아름다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 삶 자체. 그렇죠, 그렇죠. 인간 자체. 예,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폭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천박한 어떤 그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는 발달했기 때문에 땅 부자들이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어떤 지성이나 인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그 상류 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 자체도 좀 천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지금 금융 자본주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지적 사업으로 남아있던 예술 자체도 돈을 위해서라면 금전을 위해서라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예술이다. 돈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똥꼬를 긁다 앉은 거지. 돈이, 자본이. 그런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세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궤도 수정이 돼야 되고 또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서는 굉장히 자연 스스로 호재죠. 그죠? 공기도 맑아지고. 우주 뭐 달로 달나라에 가는 판인데 그걸 못 잡아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것들인데 우리가 예술 자체도 무엇을 왜 필요한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안 작가님 얘기 중에 우리는 천박한 뭐 이런 문화, 뭐 좀 특히 거북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지만 저도 이해가 좀 가는 게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해서 그냥 고등어 하나 들고 다니던 세대에서 그걸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해서 뭐 자부지간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인데 그게 너무 갑자기 생겨오다 보니 그 문화나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은 이런 게 많죠. 다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물론 그림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입시만 하더라도 네, 입시. 상대를 밟고 올라가는 것만 배우잖아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로지 점수를 잘 때 암기를 위한 그것도 뭐 깊게 사과하고 뭔가를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가지고 요즘 좋은 대학 가고 안 해도 전부 암기 잘하는 애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그 어떤 인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을 정화시키고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 속에 감동을 일게 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 부분이 그림이고 그래서 예술이 없는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사회죠. 선진국하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지만 선진국은 아니라 중진국 좀 됐을 텐데 그런 차이가 그 쌓여온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죠. 뭐 꼭 돈 있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 잘 산다는 그 자체가 돈이 있고 넓은 집을 가지고 안락한 쾌적한 환경을 가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도 아니고. 그럼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 오는 거지. 근데 뭐. 이제 부만 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저 뭐 뭐 저 뭐 뭐 인정받고 뭐 그러기를 원하고 사는 게 우리 그게 거품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예, 뭐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닌데 속에 차 있어야 되는데 차이지 않고 겉만 거품만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한 거죠. 그 상막한 사람들의 가슴에 햇살도 비추고 또 산들바람도 불게 하고 아니면 또 느껴 삶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 전에 작품 내신 그 누드나 그 뭐야 저 문신하는 친구 그 그림들도 전에 잠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아주 자신이 당당한 모습을 화면에 옮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문신한 사람이나 뭐 화실에서 옷을 벗은 옷을 벗은 여인이나 그것들이 그리고 우리 안작가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드 한 사람도 나는 아주 뭐 어떤 모습이라도 난 당당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게 되어 있어서 선택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욕을 하나요? 보통 누드하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가나랑 초대전 때 발표했던 작품들인데 누드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인데 불편한 진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옆집에서나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뭐 그 영화관에서나 찻집이나 전철 안에 있으나 열차 안에 있으나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섭외하는 건데 특별히 미인이나 뭐 요즘 시체 말로 쭉쭉 빵빵이나 이런 S라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의 건강성이 묻어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처음엔 당황스럽고 이제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델 서 보고 싶은 건데 일단 작업실에 오면 누드를 하든 옷을 입든 관계없이 이 사람 누드가 좋겠다면 내가 누드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옷을 입은 자체가 좋아 보이면 옷을 입은 대로 그리는 것인데 거의 100% 그 모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포즈를 취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드도 우리의 미술사를 보면 누드라는 거는 거의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림들이에요. 특히 여자들, 누드는 특히 남정네들이 엿보기 위한 약간 불손한 마음을 충족시키주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누드화가 전개되어 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는 누드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냥 건강한 그리고 실물보다 너무 크게 그리니까 그게 큰 그림은
큰 그림 4m 50이거든요, 누드 그림이. 사람 2m는 잘 안 되는데. 2m면 거인에 속하지. 예, 2m는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 여자 키로 165, 170m도 큰, 170m도 긴 큰인데. 예, 3배 정도. 동양인 경우는. 그 2m 정도, 그 4m 60짜리 큰 캔버스에 그리니까 일단은 관음증에서 벗어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히 포즈 자체가 당당한 포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약간 위축돼서 보는 거죠. 여자 노드를 보더라도. 작은 걸 이렇게 곁눈질해서 엿보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워낙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왜 노드들이 관음증을 유발하는 노드들은 약간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거든요. 네, 감추죠. 그런데 이제 뭐 다 까발리고 당당하게 앞에 서서 봐라. 건강한 몸이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누드를 다른 거예요. 보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걸 또 그걸 그리고 싶었고 심지어는 뭐 우리 밑에 있는 손태영이라는 분인데 올해 82이죠, 82인데 한 10년을 설득했어요 누드 그림을. 야. 결국 와서 옷을 벗고 이제 모델로 섰는데 그 평생을 땅을 갈고 밭을 이루면서 사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빌더로 바디빌더의 근육하고는 다르죠. 다르겠죠. 예, 막 그 관절이 굵고 붉어지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어떤 그 육체미의 어떤 맥락에서 볼 때는 흉한 몸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 삶의 숭고함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10년 만에 누드로 그랬죠. 그 누드 보고 싶네. 나중에 화지한 건 드릴 테니까 네, 그 네. 속에 있어. 아, 예.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예. 참 우리 안 작가 집요하네. 10년을 설득해서 누드 모델이 그거 쉽지 그런데 남자 누드가 더 어려워요. 잘 안 벗어요. 남자 앞에서. 여자 편 잘 벗네. 여자들은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 뭐랄까 그 사회 자체가 너무나 어느 정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의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깊게 뿌리 있기 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통제돼 있는 노출이 통제되고 또 지금 뭐 그 우리 사회는 그런데 중국은 많이 변했지만 그 그림 그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국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누드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억압이 무의식 속에 있고 그런데 작업실에 와서 옷을 벗었을 때 느끼는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좋대요 그냥. 이 설득에 대해서 일단 섰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그렇죠. 그게 뭐. 쭈뼛쭈뼛하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모습이 캔버스에 옮겨진다는 것에 대한 또 그러고 뭐 허접한 화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상스러운 거, 천박한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는 거, 예.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품, 전시할 때 전시장이 다 왔어요. 다 와서 보고 가요. 자기 그림들 보고. 그 심지어는 내 후배 하나는 임신 말기에 그 애가 죽으면 굉장히 컸죠. 벌써 아마 이러면 중학생. 아, 임산부를 그린 적도 있군요. 그 임신 말기에 야, 너 그거 한번 그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그 작업실 와가지고 이제 임신. 그때 신문에서도 그걸 기사로 달아줬는데 그 순간 아름다움이 있죠. 뱃속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죠. 잉태하고 여자들 우리 마누라도 뭐 임신 때 봤지만 얼굴 모양이 다르잖아요.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얼굴에 풍기 전 자부심이 다르거든요. 그 남편도 다 설득이 됐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남편도 대단하네. 그럼요. 이해가 충분히 했으니까. 아니, 저 싱글이 아니었으니까. 아, 그 친구는 미혼모예요. 아, 미혼모. 그러니까 아,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었네. 예, 그런 그 남편을 설득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미혼모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한 건데.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굉장히 용기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죠. 용기 있고, 작업도 좋고. 그래서 기념으로. 우리 안 작가님 뭐 얘기하니까 뭐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뭐 작업을 뭐 특별히 한 생각이 있으시지 아니면 뭐 우리 안 작가님 보면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그 테마 자체는 뭐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장르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풍경 연작 지금 아마라 풍경 연작이 있고. 인간 연작이 있어요. 네, 인간 연작. 인간. 그리고 또 역사적인 문제를 건드린 아리랑 연작. 아리랑 연작이 있고 또 이제 하나 더 장르에 추가되는 게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입체. 아, 입체. 입체물. 예, 예. 입체물. 그 작년에 경남 도림미술관 초대전 때는 상당히 넓은 1층, 2층 을 입체물로만 가득 메웠거든요. 입체물로만 굉장히 큰 전시였죠. 그래서 연작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는 인간의 하나로 예, 전체를 묶어놓으면 결국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인간의 삶 중에 본인의 삶을 많이 얼마큼 거기 가면 되나요? 나는 행복하지, 그리는 게 행복하진 않아요. 힘들어, 어깨도 아프고, 뭐, 밤에 잠도 못 자지. 그런데 이제, 해야 될 것이 그림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아까, 환상에, 그죠. 뼈 가지고, 저, 붓으로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러나 집착. 어떤 그런 것이, 사명, 이런 것이, 뭐 잠시 뭐 어깨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런 거라도 그런 의식은 아주 확실하게 심어 있으니까 그런 환각도 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림이면 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이 행복하다 그러죠. 꿈만 잡으면 행복하다는데 나는 붙잡고서 행복하진 않아. 그럼 남들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보는 사람은 뭐 관람자들은 뭐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비교죠?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올바르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건데 그런데 뭐 관람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죠. 내가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람자를 위한 작업은 아니니까. 예, 결국은 나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나의 노래인데 남들이 보는 것뿐이지 그들을 위해서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우리 유럽의 귀족 사회 때는 어느 사람을 위해서 그림 그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연명하기 위한. 예, 네, 연명하기. 네, 연명하기 위한 것인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연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내 작가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작가가 얼마 전에도 난 한 50 넘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S대, H대, 뭐 서울대, 홍대 이거 다 유명 대학을 나오고도 그 터널을 벗어나서 자립할 때까지가 한 50년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작가마다 다르지만 근데 안 작가님 그 터널 언제 벗어났어요? 나는 그 내가 작업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때가 언제? 작업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항상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아니 근데 어쨌든 아니 먹고 사는 일이 급하잖아요. 어쨌든 뭐 좀 가난했어도 그림으로 먹고 살았어요. 아 가난했어도 그림 먹고 살았다. 그럼 연명이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연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그때 젊었을 때 그림도 주먹 비슷한데 이쁜 그림도 아니고 대중적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랑에서 요구한 그림을 죽어도 안 그리니까. 화랑에서 원하는. 화랑에서 그림. 요구하는 건 어떤 걸 요구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 속에 내용 중에 딱 한 요소만 빼달라 그래요. 그 요소가 뭐예요? 그 바늘처럼 세상을 찌르는 보는 사람을 찌르는 요소가 있어요 내 그림 속에는. 아, 근데 그걸 빼고 그냥 편안한 거 해달라? 그렇죠. 그럼 생명이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지. 그럼 생명이 죽는데? 그럼 주문 생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화랑에서는.
늘 이제 내 주변을 맴돌면서도 뭘 제대로 프로포즈가 안 되는데 그 매니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몇십 년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매니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화랑하고 거래하고 난 뒤부터는 직접 사지는 않죠. 화랑에서 사는데 내가 그렇게 또 화랑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내 작품을 120점 가진 사람도 있어요. 100. 그러니까 화랑에서 외면했을 때 그런 매니아들이 나를 묶고 매니아들이 개인, 개인적으로 그렇지 몇개 살린 거. 왜냐하면 화랑들이 전시 안될 때 왜냐 화랑에서 그림 안 사갔는데 그럼 화가는 손가락 빨다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분 소장품 전시하면 대단하겠네. 그림도 대단해요. 그리고 소장품 120점이면 얼마 전에 작품들 옛날 것들도 있으니까 좀 보수할 것도 보수하고 해가지고 큰 홀을 하나 자기가 사가지고 제 그림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와서 보라. 액자에서 다 그려놨는데 이제 걷어서 이어놓을 텐데 마지막 기회다. 안쌤하고 오자고 하길래 갔더니 저도 감동이지.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연대별로 중요한 그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그림도 있겠지만 한 작가가 내 자신이 내 그림을 수십 년 동안 그림 그 기간의 기획단계. 그림을 한목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어디서 봐요? 그것을 본 거죠. 회고전이나 함부로가 안 되죠. 회고전에도 이미 뭐 내거든 경우는 다 나가버렸어요.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림 보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제 그림 보기 시작하면 보통 한 30점 이상 갑니다. 한 코렉터가? 예.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폭 빠지면은 재림에서 못 헤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작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고 관람객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면 뭐하냐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내 그림을 좋아하고 하는 분이 코렉터가 된다 그러면 한 명에서 다섯 명만 왔다가도 그냥 끝난다고 뭐 하는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는데 우리 안 작가님은 대중성 있는 거는 약간 그 바늘 같은 맛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코렉터보다 정말 안 작가를 이해하고 그 작품 세계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 돈이 될까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가 그 커렉터들은 정말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신념과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안 작가의 삶의 어떤 가치 이런 걸 그 그림 속에 묻어 녹아나는 거를 정말 같이 공감했던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이걸 내 그림을 처음부터 좋아하고 지금도 내 그림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그림이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 그림을 사놨을 때 나중에 얼마나 값이 더 올라갈까 항상 생각이 돼 있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교적 내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그림 자체가 좋아서 사요. 내 그림 자체가 좋아서 그 나중에 그 미래 뭐 오르고 말고 투자 가치 이런 거보다 그럼요. 그 옛날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내가 옛날에 그렸던 위험한 놀이 연작이라고 있는데 종이에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20대 후반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저는 거의 젊었을 때도 지금 한 40번 정도의 개인전을 했는데 두 번 빼놓고 전부 초대전만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작품을 모아놓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대관료 화랑 대관료가 약간 고민스러워져 있을 때인데 이 양반이 부산에 있을 때 와가지고 내하고 이야기 처음 보는 분인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가고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안수님 저기 그 안방에 그 베개 밑에 뭐 봉투 하나 놓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놀 76년도였는데 그때도 100만원 수표가 하나 이렇게 이제 그 돈으로 화랑 대관료 주고 카다록 찍고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한테 전시 오프닝 날 왔을 때 내가 그림을 좋은 걸 하나 골라줬어요. 100만원 주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IMF가 터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하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예. 금전범이 들어왔어. 오호.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족이 다 미국에서 미국 간다 그래. 내가 그 그림은 미국에 가져가면 안 된다.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미국 가면 못 돌아올 거니까 놓고 가라. 내가 팔아줄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망설이더라고. 그 나중에는 그동안 연락이 쭉 끊겨서 제가 이제 위선을 몰랐던 거지. 그런데 그 20대 후반에 젊은 이한테 작품을 하나 샀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니까 내가 뭐 제법 유명한 데 있으니까 그래도 아나백 이 그림 우리 손주한테 물려줘야 되겠대. 그 손주한테 뭘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그림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재산으로 보지 말아라. 특히 내 그림은 그 그림은 개인 가정집에 숨겨져서 있어야 될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소개할게. 그래가 설득해가지고 그 120쯤 가지 있다는 사람한테 그림 팔라 줬거든요. 그런데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때 자기가 어쨌든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그림을 가져갔는데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한 몇십 배 됐겠네요. 몇십 배 가지고는 안 되죠. 훨씬 더 높게 해서. 몇십 배가 뭡니까? 어쩌면 팔아줬죠. 100배. 100배면.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0배 같으면 1억이잖아요. 그러네. 100배면 1억이네. 그거보다 더 높게.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예술의 가치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림에서 저거 스스로도 카타르시스가 있고 감상하면서 충족하는 게 있어요. 그냥 사놓고 포장도 안 뜯고 가보로도 기다리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죠? 요즘은 또 신문에 엊그제 보니까 뭐 그림값이 비싸니까 유명 작가 얘기죠. 뭐 이우환 뭐 박서 뭐 피카소 뭐 피카소는 아니다. 뭐 이런 작품들을 뭐 몇 억 단위 나오면 쪼가리로 산대요. 지분으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지분으로. 이 안작가 지분 이제 안작가 그림 비싸다 이거야. 뭐 5억이다. 5억이 없잖아요. 그럼 500분의 1로 나누든 1000분의 1로 나눠서 쪼가리로 그렇게 모아서 그걸 주선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쪼가리 그래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래서 집에다 걸 수도 없고 자기 그림이 없잖아요. 온통이 없으니까 그 완전 투자 가치인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그 의미 자체가 그 미술품의 의미 자체의 본질이 변하고 있는 거죠. 네. 자본주의 조금 그건 좀 머리가 세상에서 네. 안쓰럽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장시간 응해 주셔서 고맙고 시간 스케줄 다 빼고 너무 인간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어떤 이렇게 대화가 돼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술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끝으로 그냥 그림 그리려고 하는 작가나 뭐 이렇게 애쓰는 작가들 아까 온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건 겸손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무슨 유명한 게 성공이겠지 뭐. 그 일단 잔머리 안 굴리고 가면 돼요. 잔머리 안 굴리고 가지 말아라. 예. 네. 오늘의 명언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가라. 그냥 또벅또벅 걸어가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지 마라.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렇죠. 꺾으려면 아주 애장초 처음부터 빨리 꺾어버리든가. 그래야지 뭐 중간에 가다 꺾으면 어떡해.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봐라. 아, 위대한 예술가 삶을 봐라.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닮아가려고 했으면 돼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거는 뭐, 그 보편적 진실, 증명된 진실이잖아. 예, 증명된 진실이지. 그렇죠. 예. 증명된 진실. 예, 예. 아까 얘기하는 것도 뭐, 지금까지 이 얘기 나온, 있는 그대로 진솔한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한번. 예. 그래요. 하여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고, 하여간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뭐. 꼭 하고 싶은. 뭐, 없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짜 신선한 얘기 이렇게 들려주셔서 고맙고 예. 그러니까 작가들에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작가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예술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렇죠. 예. 헝그리 위기에. 복서. 헝그리 복서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배부름 곤투 안 한다면요. 그럼요. 예. 배부름 그림 안 그리고. 예.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시간이죠. 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더 그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예. 어떤 예. 뭐 주변에 예. 뭐 그림 주문해서 뭐 이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만 온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견뎌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림 세계에서 1%를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본인들이 코로나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도록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걸 하라. 남이 안 하는 걸 하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흉내 내지 마라. 네, 흉내 내지 마라. 네. 오로지 세계 경쟁력은 우리의 로카란 우리의 숨결만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뭐 외국의 이름 있는 작가들 뭐 흉내 내기, 차용하기 그런 거로는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쪽 아류밖에 안 되거든. 네. 자기 자신의 숨결로, 자기 자신의 호흡으로, 자기 자신의 체취로. 이뤄내라. 오늘 마지막 그 말씀에 더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